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지난번에 타이펜의 획득 방법도 알아보고 추천 특성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이펜도 이번 시즌 새로운 제작 퀘스트 튜토리얼로 쉽게 제작이 가능했었죠. 오늘은 새로 추가된 튜토리얼 퀘스트 제조사 공명에서 공명 무기를 2개 얻어 제작이 가능한 정밀 프레임 자동 소총 아미트 AR2 획득 방법을 알아보고 추천 특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미트 AR2 자동 소총은 타이펜과 함께 18시즌에서 새로 추가된 제작 튜토리얼 연장 퀘스트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사전 퀘스트인 제조사 공명 퀘스트에서 얻을 수 있고 그 퀘스트의 정리 영상은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제조사 공명을 완료하면 아미트 공명 무기 2정을 획득합니다. 아미트도 패턴을 2개 등록하면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얻어서 공명 완료하여 집어넣으면 등록되고 바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면서 레벨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작이 가능한 상태에서 파밍은 무의미하며 만약에 다른 곳에서 얻고 싶다 하시면 우주 해적 시즌에 헬름에 생긴 오몰론의 무기 집중해서 얻을 수 있고 월드드랍 무기풀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뛰다 보면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밀 프레임이나 고위력 자동 소총은 사용했을 때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나 사거리로 인한 이점으로 인하여 주로 저난이도보단 고난이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정밀은 기본 사거리 수치가 높기 때문에 긴 사거리 기대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몰론 전용 기원 특성인 오몰론 유체역학 특성으로 매우 괜찮은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며 태양트리의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큰 백열의 특성도 붙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들이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으며 초반을 지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이네요.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구는 화살촉 브레이크, 탄창 탄약은 도탄 탄약, 세 번째 특성은 모두를 위한 능력치, 네 번째 특성은 백열이며 걸작은 재장전이고 재작인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소총은 재장전이 답답하지는 않아서 재장전이 50 근처만 되어도 든든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며 특성 추천은 좀 균등하게 안정성도 챙기는 선에서 했지만 사거리 쪽으로 가시려면 총구를 망치단조 강선, 걸작 사거리를 고르시면 되고 이렇게 바꿨을 때 추천 특성과의 사거리 차이는 3m 정도 나게 되니 알아서 고르시면 좋을 거예요. 총구를 화살촉 브레이크로 추천한 이유는 반동 방향 때문이고 70일의 반동 방향이라 화살촉 브레이크를 넣으면 100을 달성합니다. 정밀은 연사가 느리고 안정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 점에 받기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모두를 위한 능력치인데 모두를 위한 능력치는 모두를 위한 하나와 너무 궁합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왼쪽 특성에 단독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폭발하는 특성으로 여러 명이 맞으면 일단 무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잠자리야, 반딧불, 백열 이런 류의 특성과 궁합이 잘 맞는 편에 속합니다. 그 외에 대체자로 적당한 것, 과잉, 야심찬 암살가 정도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백열을 웬만하면 픽하시는 게 좋으며 그 외에는 아드레날린 중독자, 근접전 전문가 모두를 위한 하나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풀 보어, 탄창 탄약은 대구경 탄약, 세 번째 특성은 동적 흔들림 감소, 네 번째 특성은 방아쇠 당기기입니다. 걸작은 사거리이고 제작일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VP에서는 정밀이 적응형하고 같은 사살 시간을 보이기 때문에 PVE 때와는 달리 채용이 가능하고 안정성을 아예 포기한 세팅이라 의아하실 건데요. 오몰론 주요 특성과 함께 3, 4번 특성을 모두 반동 잡는 유틸 특성으로 도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깎여도 레이저처럼 총알이 나가기도 하며 PVP에서 조금이나마 사거리 우위를 잡을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안정성에 마이너스를 안 받고 싶다면 총열은 망치 단조 강선, 탄창 탄약은 도탄 탄약으로 치환하시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은 동적 흔들림 감소를 찍으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과잉, 균형 유지 정도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방아쇠 당기기를 추천했고 동적 흔들림 감소와 방아쇠 당기기는 정말 총알을 한 점에 박아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괜찮은 조합입니다. 그 외에는 아드레날린 중독자나 근접전 전문가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밀 프레임이라 제가 좋아하는 프레임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특성 폭을 가지고 있어 PVE, PVP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총기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얻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얻어서 제작을 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